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홍천의 다문화 가정 대안학교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이 학교의 교장이자 이사장인데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의 작은 농촌 마을이 모처럼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설립한 기숙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 체험시설로 이용하듯 한옥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해밀학교는 6명의 학생과 교사 5명 등 9명의 교직원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사장이자 교장인 인순이 씨는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란 뜻의 해밀이란 학교 이름처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게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성을 찾고 또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스스로 설수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서 얻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탄탄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첫 입학생이 된 학생들은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과정에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영화 그런 수업도 들어가고 그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연기나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 주민들도 직접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며 개교를 축하했습니다. 인순이 사장님도 좋은 뜻에서 이제 운영한다니까 그다 동네에서 협조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다 도움을 합니다. 해밀학교는 중등 6년 과정에 전교생 60명 규모로 기본 교과와 함께 자립 기초와 예술 문화, 이중 언어 등의 특색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인가 학교로 문을 연 해밀학교는 앞으로 2, 3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임금 폐교를 임대해 정식 인가를 받아 자생력 있는 대안학교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